엄마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엄마. 패션을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리차드 TV의 이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추워. 야. 아 오늘요. 아 오늘 뭐 저 심플하게 따뜻한 느낌 내려고 온화한 톤에 베이지 컬러로 위아래 셋업을 한번 입어봤고요. 손이 시려워서 장갑 같은 것도 너무 위에가 밋밋해서 힙색으로 트렌디한 느낌을 줘봤고, 또 이거 신발은 유비가 선물해줘서 신고 다니는데 귀여워요. 컴퍼스 앞에 꽃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오늘 심플한데 뭔가 포인트는 있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 어땠나요? 괜찮나요? 네. 아, 너무 추운데요? 네, 오늘 뭐예요? 오늘 미션이요? 겨울에 맞게 겨울옷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막 돈 주고 또 옷 착착 맞춰오세요. 아 올겨울 유행 스타일링하기. 올겨울 유행이 뭘까요? 화면으로 봅시다. 전국의 독감 유행주의보. 유행 아이템이라면은 양면 재질로 된 쇼패딩이 많이 나왔고, 뭐 일단 천천히 둘러보면서 한번 스타일링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느꼈어요. 네. 밖에서부터 트렌디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진열되어 있는 거 보세요. 그냥 이대로 이 걸려있는 대로 입어도 굉장히 이쁘죠? 이런 매장 너무 좋아요. 이런 진, 야 골든 재질의 바지인데 염색이 오 신기하게 되네요. 굉장히 이쁜가? 진짠가? 이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사고 싶다. 이런 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대박이다. 너무 귀엽다. 레이어드해서 입으면은 이것도 충분히. 예. 네. 미션 끝나네요. 이거 사면은 제가 이, 미션 가격 20. 그림의 떡이네. 그림의 떡. 굉장히 여기서 유행한 아이템은 진짜 되게 많은데 일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돈 적게 주시고 저런 것도 살 수 있게 그 돈 좀 더 주세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 100만 조회수 찍으면 1000만 원 저 주세요. 그건 안 돼. 그건 무리죠. 여러분 그래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면 이렇게 또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이제 말리 널리 널리 퍼뜨리시고, 예 리차드민 TV 이렇게 같이 저랑 같이 키워나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옷은 진짜 굉장히 진짜 너무 너무 이쁘네요. 사고 싶다. 저는 뭐 다른 데로 가봐야겠죠. 아무래도 또 싸고 예쁘면 좋잖아요. 또 그런 옷을 제가 찾으러 가야 되는데 가성비 좋은 곳이 스파오 어때요? 스파오? 스파오에서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스파오. 오 이런 게 왜 걸려있는 줄 아세요? 트렌드 아이템이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쇼패딩 많이 입고 다니신다고. 어떤 거 입어도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아이템. 코디를 어떻게 할까요? 혹시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그레이 색깔 좋아하세요? 그러면 브라운 컬러로 가볼게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럼 한번 오늘 문화야 가는데 이쁜 포인트들 아이템을 집어서 코디 자체를 특별하게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매장을 딱 오시면은 옆에 바지나 이런 니트나 셔츠들이 걸려있죠. 이미 코디가 돼 있는 거예요. 코디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코디하시면서 쉽게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5,600원 미스. 이거 이 정도 괜찮잖아요. 이건 괜찮아. 조금 미스. 이거 5,000. 실패요. 아 할인되는 건 없죠? 그쵸. 에이. 아유 감사합니다. 모든 제품을 스파오에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무슨 씹을? 리버시블. 이제 리버시블 패딩을 입어봤는데 노란 체크 패턴의 이제 패딩을 포인트로 잡아서
손도 시렵고 하니까 이렇게 또 터치 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갑도 이렇게 사봤고 터치 크로스백으로 포인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거 팬츠로 깔끔하게 이렇게 싹 해가지고 깔끔한 스파오 룩이라 해야 되나? 룩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저 이렇게 스파오에서 유행하는 아이템들로 코디를 해봤고요. 여러분한테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100만을 향해서 안녕! 100만!